어떠냐면 시작 이 패턴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쉐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쉐이크 패턴은 여러분들 이 음표들은 아시죠? 따따다 따다다 원에나 그 다음에 원이엔 이 음표들을 리듬화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초 리듬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원 앤 투 앤아 쓰리 앤 포 앤인데 자 여기 따따다가 따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스네어가 있으니까 애를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따다단 같은 경우에는 따다단 이런 식으로 하이햇과 스네어와 하이햇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얘를 하이햇과 스네어로 바꾼 거예요. 주의할 점은 얘네 둘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치셔야 되겠죠. 노래가 막 나와 있다고 지금 여기 보면 22번째 마디에 보시면 시작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 있는데 쉐이크 패턴이 중간중간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내가 아직 안 되는데 막 속도를 올려서 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끼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6번 음표의 느낌을 막 이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도 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막 널뛰듯이 막 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16번 음표가 이렇게 표현이 돼줘야 정확하게 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고 한다고요? 네. 칠판에 나와 있는 쉐이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쉐이크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